반갑습니다. 허비경제TV입니다. 네, LG엔솔 SDI입니다. 오늘 SDI가 조금 밀리고 LG엔솔이 그냥 또 전날 종가 부근에다 맞춰 놓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뭐 SDI는 은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이전에, 그러니까 전날 나왔던 하락의 충격이 꽤나 좀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진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죠. 물론 아직까지 막 저점을 코스닥이 잡았다, 혹은 뭐 2차전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저점을 이제는 뭐 확인하고 돌려나가는 단계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이른감이 있겠죠. 아직 데이터나 어떤 시장 전반적인 업종의 구도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지금 딱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측면이 있긴 해요. 그치만 조금씩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그래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전저점 부근에서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어주긴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밀려내려오는 것도 좀 너무하긴 하죠. 코스피 추세가 중간에 꺾는 구간 없이 위쪽까지 2800까지 쭉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음봉 두 개를 맞았기 때문에 코스닥도 웬만하면은 좀 저점을 명확하게 올려주는, 850 정도에서 좀 올려주는 그런 흐름 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치만 정말 뭐 너무할이 많지 그런 흐름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만들어 주지 않았고, 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오늘도 딱그 단어가 그냥 저절로 나오죠. 아 오늘도 역시나 이런. 지금 냉정하게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봐야 돼요. 금투만 빨간불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금투가 들락날락 해가지고 가격을 막아주고 하는 건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때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 좀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SDI도 오늘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지금 메릴린치, UBS, 골드만 프로그램 매도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창구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전저점 라인을 일단은 한번 이탈시켰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보다 SDI가 좀더 높은 위치에 있긴 하지만 이 가격을 내주는 것도 좀 치명적이긴 하죠. 37만원도 깨졌고, 이러면은 또 36만원을 찍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면은 일단 내일 시가가 37만원 위로 그냥 올라와 주는 거. 오늘의 캔들 자체를 그냥 점프 뛰어가지고 원래 있던 전저점 영역 안으로 넣어주는 거. 이게 좀 나와주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가가 일단 뭐 36만원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저점을 요 36만원까지 놔야 되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36만 9천원, 36만 8천원, 이 정도 가격에서 또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36만원까지 또 낙폭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또 코스피가 하이닉스가 전날에 엔비디아 영향을 받고 좀 밀리긴 했지만 오늘 장중에 다 반등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코스피의 주도권을 하이닉스랑 뭐 삼전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2차전지가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필요한 건 2차전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필두로 하는 코스닥 쪽의 반등이 강하게 나와줘야, 그래야 뭐 삼전,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막 1%, 뭐 0. 몇 프로씩 상승을 보여주고 2차전지 애들도 양봉을 보여줄 수 있는 흐름, 예, 그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죠. 앞구간에 올라갈 때는 다 대체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흐름들이 워낙 또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기대감이 많이 내려간 상태이긴 한데,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때 코스닥이 좀 저점을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 붙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코스피건 뭐 코스닥이건 2차전지 애들은 그냥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다른 걸 기대할 만한 부분 없긴 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뭐 이런 수급 뭐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기관 매도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딱히 달라지는 부분도 없거든요. 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업종 전체가 다 같이 돌아가는 그 액션을 보여주긴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전체적인 반등의 움직임, 시장 전체적인 지금 워낙에 그 밸런스가 깨져 있고 하락 종목이 계속적으로 우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장에서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나와준다라고 하는 건 지수가 이제 올라갈 때 상승 종목이 더 높은 비율로 나와주는 거, 이게 필요해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 그냥 기존의 흐름과 거의 동일한 패턴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러면 2차전지는 일단 지금 전부 다, 뭐 전부 다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전저점 구간을 소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제랑 관점 자체는 그냥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실적이 좋고 이런 애들이 먼저 반등 턴을 가져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럴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지금은 일단 2차전지 애들은 시장이 밀려 내려온다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흐름을 살려줘야 돼요. 지금은 뭐 개별적인 호재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뭐 그렇다고 그게 뭐 개별적인 호재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율이 딱딱딱 이어지는 그런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뭐 기대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또 실적 시즌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2차전지 입장에서는 딱히 유리하진 않거든요. 유리하진 않기 때문에 저점을 좀 빨리 코스닥이 확인을 해주는 거. 물론 뭐 바이오 또 HLB나 알테오진 위주로의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해도 그래도 코스닥의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코스피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2차전지는 지금 그 투심을 그냥 그대로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점에서의 반등 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또 얼추 거의 다 저점 소화가 됐다라는 관점으로 이제는 조금씩 그 관점을 키워나가도 될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막 높은 확률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하락세가 좀 잦아들 수 있다는 거. 네, 그 정도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어차피 먼저 반등 나오고 또 먼저 흐름을 다시 한번 잡아가고 이런 종목들은 업종이 대부분 다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매매를 좀 이어나가고 나머지 지금 시장에서 좀 뒤쳐져 있는 그런 업종들은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뭐 전저점, 신저가 영역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기다림이 필요하긴 해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시장의 환경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이후에 대응에 조금 더 집중해 가는 것, 그게 지금 할수 있는 뭐 가장 효율적인 대응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늘 남겨드리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SDI, LG, 엔솔 남겨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무료 종목들 일주일 동안 목표수 25% 잡고 한 3, 4 종목 정도 매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종목들로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지금 단기 종목 매매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다 한정적이고 뻔하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한번 하시면 또 부수적인 그런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